옛날에는 왜그 정감록 그런 것도 많이 믿었잖아요, 사람들이. 정감록. 정감록 없어. 정감록도 믿고 뭐 그전에 어르신들이 뭐 언제 뭐가 어떻게 정감록 옛날 없었어. 어떻게 된다, 어떻게 된다 그러고 뭐 정감록에 나온 저서 이조가 오명동에 이조 오명동 야구고. 정감록이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. 삼국지라고 나오는데 삼국지 뭐야 고려 백제 실업산 그 사건은 고려 백제요? 예, 고려 백제 당군 기아 때 이제 조선 가면 불안사이다. 근데 고려가 이게 고려 때 고려에서 자주 나오는데 백제에서 우리 그 군대 돈을 먹었다 전에 싸운 게 아닙니까? 옛날에는 그, 어르신들이 왜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먼저 고려하고 지금 역사 좀 대립막 나오는데 백제 신라가 싸운 먼저 이제 백제 신라가 삼국지는 백제 신라요? 예. 백제신라 이게 배추시라고요? 배추시요. 아, 꽃이 엄청 예쁘네. 내가 이제 전 내원 사이지만 저도 내원이야. 근데 아우 사이 난리가 나네. 차이, 난리가 나네. 장면에 보니까 바나가 보이던데 올해는 안 보이네. 오늘 바나 없어. 바나 어디 바다가 있는데 열 없어. 바나 다 죽었나 봐요. 아 요새 그 괜찮아. 그 바나는 자고도 약방 뜨던데요. 네, 그게 바나가 하나. 예, 아니 그 그러다 오늘 바다 있는데 요새 그도 안 하거든. 이게 거담제로 쓰입니다. 거담제. 뭐 몸에 담을 없애주는 그 약재로 쓰입니다. 아 그게 뭔데? 담을 쓴다고? 예, 바나가 거담제. 바나는 게. 이땐 땅가리에 있고 하는 건데 예, 몸만의 담 왜 가래 있잖아요. 가래 왜 시커먼 가래춤막 뺏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이 사는 거 먹는 거야. 예, 그게 우왕청심만 해도 들어갑니다. 바나가 그게 그 예, 봐요. 예, 담증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아주 그게 소중한 약재입니다. 저 사람 몸에 병이 10병 9담이라 그러잖아요. 10가지 병 중에 9가지 병은 담으로 생긴다 하거든요. 그 중풍도 바나도 진짜 나요. 그 키우면 된대. 예, 그래갖고 그 근데 그건 법제를 해갖고 써야 됩니다. 바나는 그것도 그 양삼면 돼요. 예, 그 생강에다가 쪄가지고 이거 양삼 받다가 가면 100% 근데 여기 그 저게 바나는 그렇게 굵지 않잖아요. 너무 자라요. 아 그래도 그럼 꽤 굵어. 이제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했었거든요. 아니 근데 여도 이 굵은 거네. 뭐지 이제 밥먹을 생기야. 그런데 아유 별 됩니다. 그 뭐야 그 주립받아 나가면 눈에 들어가요. 네. 눈에도 뿌리 생각 떴는다고. 너는데 여기는 너무 그 알맹이가 너무 작아갖고 소출이 너무 작아서 그래도 뭐 약을 주고 우리 키워야 되지. 글쎄요, 우리나라에서 바나 재배하는 데가 있나? 남동이 바나 재배 동네 좀 있는데 그냥이야. 그게 약방 추천되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알고 샵주고 뭐 이게 전부 내가 추천사인데 그래서 사주사. 감초도 글쎄 그때 누가 그런데 감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하는 데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. 감초가 예전에는 그게 전부 다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. 감초 중국이죠. 네. 예, 중국. 한약재가 거의 중국에서. 근데 이게 집에 있는 감초는 약간 약이 좀 약해. 약하죠. 중국산이야. 아유, 저기 뭐나. 아, 중국이 이번에 감초라는 게 중국 들어온 약이 아닙니까? 여기 네. 조선도 강에 붙는데 가지고 감초는 중국도 온 지역인데 강이 되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몸에 와가지고. 여기 환기는 좋을 겁니다. 환기. 여기 환기는 어떤데? 여기 땅이 그래갖고. 예, 환기다. 도라지 뭐 이런 거. 여기 도라지는 안 심더라고요. 도라지가 좋질 않대요. 수확이 잦습니까? 아, 수근 뭔데 이 차곡은 내지 못한대요. 실어 내지 못한다고요? 한쪽 뭐 한 100번 가도 뭐 안 보다 나오는데 쓰레기 못 자냐. 그렇죠. 양쪽이 안 된다. 이렇게 되면 삭기다. 이건 안 하죠. 그럼 양쪽은 그냥 안 하고. 네. 지금 뭐 이 아들 뭐 장경이 제대로 밤을 간다. 저 이때 고년을 와가지고 하늘 따면 이런 데는 하늘이 지글을 딴다고.
밤은 밤 밤새만 봤는데 안 하냐이야. 아이고 회사 생활하면요 남의 돈 그 월급 쟁이가 쉽지 않아요. 돈 그래 돈 그래. 아이고 일주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됩니다. 그 쉬는 날 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일을 어떻게 해요? 아 그래도 그러면 바다가 거의 잡아요. 설날이라는 바다가 거의 잡아요. 아이 그 그렇게 머리도 식힐 거 쉬는 거지요. 아이고. 그러니까 거의 잡아 장이를 잡아가 이래 한 마리를 잡아가 이제 한 마리 10마리 간다. 그렇게라도 좀 쉬어야지 아니면. 아 그래가지 배달 가요 딱 잡아가지 부산구 막 보낸 게 팔아요. 한 마리 장 한 마리 10마리 이상 가요. 아 장어 거 비쌉니다. 아 그저랑 내놓으라도 그 파는 게요. 장어가 옛날에 저기 누구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50전 있잖아요 죽 썰어 있는데 거기 고기가 엄청 많이 올랐었다고. 그 언어 이런 거 많이 올랐죠. 예, 고기가 거기 엄청 많이 올랐다고. 언어 이게 뭐 소 이런 거 많이 올랐죠. 언어는 너무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. 그 옛날에 제가 먹어봤는데. 야, 그럼 그럴 것만 지는 맛있어.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언어를 엄청 좋아한답니다. 그들 언어 저 광산이 당시 문화 언어를 막 잡아가지고 그 열 한 뼘이 안 돼. 한 뼘요? 작다. 네, 언어가. 언어도 큰 거는 큰데. 그건 뭐니 연어 아니고 언어가 그렇게. 아니요 양양 남대천에 올라오는 언어 그 전에 제가 봤는데 크던데요. 한 뼘도 되던데. 언어가요 언어이라는 게 용이 길몸이 용이 된다. 언어 있고 언어가 딸 있어. 그건 셋째 구가. 아니 언어가 하얀 게 반짝반짝해요. 그건 아주 뭐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붙여 먹는데 그건 맛있어요. 그리고 그 뭐냐 이제 연어가 뭐라고 생각 그건 새째 구가. 연어? 어. 연어는 고등어보다 더 큰데요. 아 그래 그 고기 빨개. 그 맛이 없어요. 새콜이야. 맛이 없더라고요. 이게 민물이 그 주스 나 있잖아. 연어 맛이 없습니다. 그 그렇게 막은 뭐 그 민물죠. 연어 큰 거는 저 양양 그 남대천에 올라오거든요. 엄청 커요 굵은 거는 연어가. 그건 고등어 구가. 아유 고등어보다 훨씬 더 커요. 아, 그래요. 그 색깔이 고기 빨개. 근데 그 고기 색이 붉었던데요 속이? 색이 빨갛다고. 이건 무슨 맛으로? 그 맛은 밥맛에 가는데. 그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라. 언어는 언어라고 언어는 영이 전용만 영이 된다. 언어이 언영 사용이다 이때 밥과 전용만 저도 다 먹게 내가 무척 모르지요. 뭐 연어도 뭐 어떻게 해 먹는 또 방법에 따라서 또 맛있게 해 먹는 방법이 있겠지. 언어는 요새 이 없어. 이 언어는 이게 산적지는 언어는 별로 없고 어디 옛날 이 탕강이 그땐 언어 많이 어디 막 갈까? 우리들 어렸을 때는 은어 뭐 송 감성 그게 송어인가? 언어 그 새진아가 나왔지 새진아가.